그럼 좀 화제를 받고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 어느 쪽에 걸을 것이냐? 그러면 저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적게는 3, 4%에서 많게는 14%까지 바이든이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4년 전에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여론조사는 높게 나왔는데, 근데 그거 이상으로 바이든 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아주 그냥 소수 후보였다가 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가 많이 존재했을 거고, 지금은 4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는 그때보단 적을 것이라는 가정을 보면,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예. 현재 선거 이슈는 경제, 코로나19 일어나서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것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지금 또 인종차별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 그두 개가 핵심이고, 외교 정책은 미국 내의 대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중국 정도는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는 중국에 더 강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중국이 잘못됐다는 것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는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유리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성과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뭐 이렇게 고용도 늘어나고 있고 하긴 있다지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복하기 쉽지 예,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요소죠. 그런데 이게 왜또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렉트럴 보트라고 그래서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인단이 몰아주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나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요. 민주당이고. 예. 그런데 뭐 저쪽 남부주나 뭐 텍사스 이런 데는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뭐 오하이오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 주들이 왔다 갔다. 어쩔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그때 민주당 후보가 되고, 어쩔 때는 공화당을 지지하면 공화당이 되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데,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바이든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은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그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쉽게 이겼어요. 그래서 큰 표로 됐어요. 왜냐? 스윙 스테이트에서 살고 있는 흑인들이 몰표를 줬거든요. 근데 흑인들의 투표율이 낮아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요,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보다 투표율이 현격히 저조하게 됐고, 이 흑인들이 주로 민주당을 찍는데 거기에서 표가 적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종 문제가 이렇게 격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면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표를 하면 바이든이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몰라요. 왜 모르냐?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 1대1 토론의 귀재예요. 이제 8월 둘째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8월 셋째 주에 공화당 대회를 하면요, 1대1이에요. 예, 두 차례나 세 차례의 TV 토론이 있게 돼요. 그럼 그 토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좀 말을 지루하게 한다고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죠. 아주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파괴력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감이죠. 초등학교 영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하는데 감이 좋고 말에 폭발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이든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변수가 사실은 남아있네요. 아직은 모른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 문제는 이 공병호 TV가 외국에서 많이 봐요. 예. 특히 미국 교민들이 많이 아마 보시기 댓글 달리시는 거 보면 그게 더 정확할 때문에. 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좀또 노령이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래서 한 10월 달까지는 가봐야 그 다음에 정확한 다시 11월 언제죠?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참 우리한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결국 미국의 아태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커미트먼트, 의무감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 핵 문제, 그러니까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그게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런. 근데 이제 한국이 보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가능하면 이제 국제 뉴스를 좀 많이 다뤄주려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또 보는 사람이 적어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 제가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관을 했었어요. 예. 3년 동안 그 정책기획관이 뭐냐면 중장기 외교전략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재미난 거를 한번 발견한 게 있는데 북한 뉴스가 터지면요. 모든 신문에 일면을 장식해요. 그런데 한미동맹이나 한중관계 아주 큰 건 가끔가다 일면 다 장식하지만 주로 5면, 6면으로 밀려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외의 글로벌 이슈, 뭐 중견국 외교다, 뭐 유엔 외교다 하면은요. 5면, 6면에 박스 기사 하나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예.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반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뭐 박사님께서 경영학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경제는요. 글로벌 경제거든요. 사실 국내 경제도 중요하지만 세계 무역에서 우리 경제가 차지하는 게 너무나 높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돼요. 뉴욕타임즈 보면요. 글로벌 이슈들이 주로 앞장을 차지해요. 그런데 참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어요. 예. 아마 외교 이슈 하면 시청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인기 있는 그 출연자는 아닙니다.